뭐겠니 그러면? The thing that I want is the thing that you have. 그러면 지금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원칙 보였으니까 그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야. 그지? 네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둘러쭉이니까 그런데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역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해석을 해봤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선행사가 해석이 어차피 것이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관계대명사 what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는 앞에 선행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관계대명사 that는 그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얘는 없지. 대신 네가 what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아 두 가지의 명사의 기능인 선행 명사도 요 안에 들어있고 관계대 명사도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명사에 하는 역할 두 가지 주목보가 두 군데 비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길 볼래? 나는 원한다의 목적어 비어있는 거 확인했고 is라는 동사의 주업 있는 거 확인했어. 똑같이 네가 가지고 있다의 목적어 비어있고 그지? is라는 동사 뒤에 보어 비어있어. 그걸 확인했을 때 what을 제대로 쓴 게 확인 사살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보면 그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보니까 the reason for the observation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관찰을 한 이유는 is입니다. 그럼 입니다 뒤에 보어가 필요한데 that인지 what인지 뒤를 보니까 what도 가능성이 있어. 앞에 선행사는 없으니까 in the past 그래서 과거에 전면구지 부사야. Making uniformly flat glass.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지. 고르게 평평한 유리를 만드는 것이 making부터 glass까지가 동명사구 주어. was가 동사이었습니다. almost impossible의 impossible이 형용사 보어. 그래서 주어와 이형식 동사인 was 그리고 주격 보어인 impossible. 그지?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왔으니까 that였던 거야. 접속사 that. 그냥 보어 자리를 채워주는 보어절 이끄는 접속사 that. 이해되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 됐어? 정리 마저 하고. 국민이께 여기 딱 하나만 나와있지? 됐냐? 그러면 코드 공략하기 두 번째 가보자. 코드 공략하기 두 번째. 5334. 이것도 열 문제인가? 533, 4, 5. 그리고 6번은 하하 6번에 3번이구나. 3, 4, 2, 3, 2. 오케이. 여기까지. 이 중에 7번. 질문 없니? 고득 공략하기 두 번째 거에서 5번. 5번. 또? 9번이 B. 9-B. 또? 5번, 9번에 B. 다른 거? 2번, 3번. 2-3.
또 2-3, 5, 9-B 4번 전체 4번 7번 2-3, 4, 5, 7, 9-B 대님 2번을 한번 볼까? 그러면 2-3을 봐봐. 2-3에 reduced냐 reducing이냐 있지? 자, pressure from underground sources of water 써보자. 압력이야. 프레스가 누르다. pressure, 압력. 이건 어떤 압력? from underground, from 전치사 뒤에 underground sources of water, sources of water까지. 물의 지하 원천에서 나온 그러한 압력이 이게 주어지. 맞아? Would separate and suspend. Would separate and suspend. 그리고 목적어가 the granular particles. 이제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물이라는 것의 이제 지하에 있는 원천으로 해서 나오는 그 압력이 조동사잖아. 동사 원형을 써서 분리해 주기도 하고 이제 공중에 떠 있도록 해 주기도 한다. 서스펜션 브릿지가 공중에 매달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막 끈으로 매달아 놓은 다리 같은 거 있지? 자, 무엇을 그 알갱이로 된 입자들을 공통의 목적어 하나에 동사 두 개를 접속사로 연결해 놓은 거야. 여기까지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었단 말이야, 그지? 지하수에서 나오는 그 압력이 그 알갱이로 된 입자들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떠있게도 해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reduce to the friction between them 이렇게 나와있어. reduce to 뭐를 줄여준대? the friction, 마찰을 전치사 between의 목적어 them. 그것들 사이의 마찰을 줄여줬다. 만약에 네가 이걸 똑같이 동사로 본다면 삼형식 동사로 본다면 and라고 해야 맞는 거겠지. 접속사가. 동사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를 넣어준 것처럼 여기도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접속사를 없애도 가능한 게 하나 있지. and 똑같은 주어 그치? it 같은 시제 ing 대신 여기에 칸마 정도가 하나 있어서 분사구문이 적용되면 접속사가 굳이 없어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게 바로 분사구문의 매력인 거야. He walked home. 그는 집까지 걸어갔다. 하면서 as he 보면서 read the book.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가 오고 또 동사가 오려면 그지?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어도 가능한 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없어져도 분사구문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책을 읽으며 집까지 걸어갔다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는 분명히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사구문이 돼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the friction, 마찰력을 목적어도 있다. 그럼 능동의 현재분사 reducing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막 유사라고 그래가지고 모래성에 막 빨려 들어가서 와 살려줘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는 그런 모래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빠지거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가라앉는 게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와서 구조를 해줄 것이다. 뭐 안 빠져본 사람이 글을 쓴 것 같아. 빠져보면 그게 되나? 이제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됐어? 자, 그게 2-의 3번 분사구문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4번을 봐봐. 4번의 전체. 자, Can you imagine? 당신 상상할 수 있습니까? What life was like 200 years ago?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설명이 있는데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삶이 어떠했는지 200 years ago, 200년 전에. 잘 봐라. 그러면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삶이 어떠했는지를. 자, 목적어야. 그럼 관계대명사 what만 그런 게 아니라 의문사 what도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 왜? 똑같아.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둘 다 명사절을 이끄는 녀석들이야. 그럼 imagine, 상상하다에 일단 목적어 하나 비어있어. 그지? 목적어를 이끄는 자리여야 되고, 그리고 삶이 이었다. 어땠다?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 이 목적어 역할을 뭐가 해줘? 얘가 해줘. 너희들 이거 초딩 때 이미 마스터했다. What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쓰지. 전치사의 목적어 의문대명사 what을 쓴 거야. 이거를 줄여서 How is the weather? 그러지. 왜? 얘는 형용사 보어로 하니까. 똑같아. 요거 두 개를 합쳤을 때 How life was. 삶이 어떠했는지를 같은 원리인 거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what는 가능한 자리인 거지. 200년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직역하면 무엇과 같았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기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oil lamps, 기름 램프가 were used. 이거 뭐 간단하지. oil lamps가 주어, 기름 램프들이 주어니까 were used, 과거의 수동태 사용되었습니다. 밤에. 뿐만 아니라 전혀 자동차나 전화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행은 주로 발로 이루어졌고 통신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these days, 요즘에는 our lives, 우리의 삶이 are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뭐뭐이다, 다른 상태이다. 형용사가 왔어.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자리, complete 형용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사의 역할을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수식을 한다. 여보세요? 상욱이 왜? 오늘 수업을 일요일로 바꾸는 거는 안 돼. 아무튼 일요일로 아예 요일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요일 바꿨어. 오케이, 알았어. 데스크에 얘기했니? 데스크에 말씀드려. 그렇지, 안내해 주실 거야 아마. 오늘 안 온 녀석. 일요 반이래. 자, 됐냐? 그게 3번에 완전히 다르다 하는 형용사 different를 수식하는 녀석이었고, 그리고 이제 5번을 먼저 보면 but modern medicine, 현대의학은 let us live longer, 우리가 더 오래 살게 해주고 but, 하지만 governments are finding it hard, 정부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To look after the increasing number of old people, 점점 더 많아지는 수의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이. 자, 그곳은 수능에도 한번 기출된 적이 있는데, 자, government, 정부는, 정부들은, 그리고 동사가 are finding, 발견하고 있다. 무엇을? To look after the increasing number of old people. 그 점점 더 많아지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을. 그리고 her.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자리야. 잘 봐라. 자, 여기 잘 주목해서 봐봐. 정부들은 찾고 있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수의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을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주술 관계로 보면은 간단해. 점점 더 많아지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 것이 어렵다는 걸. 근데 너희가 봐도 목적어가 무지하게 길지. 그래서 이걸 틀리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5형식 구문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곧바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또는 명사절도 기니까 곧바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다만 수능에 나온 게 요거를 동명사로 쓰는 건 된다라고 여겨. 동명사로 쓰는 건 오케이야. 오케이? 특이한 녀석이지만 그래서 얘를 그냥 쓰는 대신에 이렇게 가짜 목적어를 쓴 거고 목적어 뒤에 나올 거야. 너무 길어서 뒤에 나올 거야 하고 알려주고 hard하고 목적격보를 써준 후에 여기다가 이제 진짜 목적어를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표현인 거야. 수능에 기출된 이후로 아주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니까 그때 잘 쓰이는 이 5형식 동사가 몇 개 안 돼. MBC에 FT 아일랜드가 왔어요. 자, make,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만들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believe, consider, find, think, take. 목적어를 목적보하다고 생각하다 그러면 돼, 나머지는. 다섯 동사 요 정도는 안 하나. MBC, FT. 응, 정리. 그게 5번이고 그럼 4번은 똑같아. 아까 나왔던 분사구문 Pollution and fossil fuels. 그래서 오염과 화석연료는 have given us,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를. 그래서 결과를 나왔습니다. Resulted in extreme weather. 이렇게 나오지. 극심한 날씨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원래 문장은 resulted 하고 그렇게 과거로 쓸 것이 아니라 and 그래서 그것이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던 거야. 얘는 게다가 자동사야. 그래서 뒤에 전치사 in하고 같이 쓰이는 거지. 어떠어떠한 결과를 낳다. 물론 it가 가리키는 것은 앞쪽에 뭐야? global warming이라는 걸 선행사로 봐도 되겠지 당연히. 맞냐? 그러면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선생님 앞에 주어인 뭐랑 pollution and fossil fuels랑 다르잖아요. 네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 대명사로 보는 거고 그리고 영어에는 이렇게 관계 대명사와 일반 동사가 만나게 되면 예외 없이 100% 현재 분사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절대 변치 않는 원리야. 관계대명사와 일반 동사가 만나면 예외 없이 100% 현재 분사로 바꿀 수가 있다. 선생님. 오케이. 그게 4번입니다. 현대가 발달하면서 받는 장점과 단점 설명을 해준 거지. 위에 건 좋은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안 좋은 점들. 자, 그게 4번. 그 다음에 5번 가봐. 5번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살코기를 좋아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요즘 뭐 식스팩 만든다고 살코기를 선호하는데 알고 보면 지방이나 내장을 선호한다. 그래서 뭐 맘마무의 어떤 가수 멤버 한 명이 혼자 산다 해서 엄청나게 곱창을 맛있게 먹으니까 전국의 곱창이 막 그지? 바닥이 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 그 인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곱창은 원래 인기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 보자. 몇몇 연구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초기에 인간들은 먹었다라고 주로 살코기 머슬 플래시가 살코기야. 동물들의 살코기를 as we do today. 올해 2020 수능이 아니라 2019 수능의 정답이 바로 이런 형태로 나왔다. as we do 누가 대신하는 거 뭐야? as we eat 뭐를? As we eat mainly the muscle flesh of animals today. 다 쓰기가 귀찮은 거지. 이걸 대동사라고 하는 거야. 앞에 일반 동사인 과거에 그들이 주로 살코기를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역시
먹는다. 요거를 쭉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요거로 대신 써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앞쪽에 만약에 ate가 아니라 앞쪽에 were able to eat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 동사의 꼴을 맞춰서 쓰는 게 대동사야. 그래서 올해 수능의 어법 정답자리가 그 문제로 나왔던 거고. 왜? 쓸데없이 많은 부분을 다시 쓸 필요가 없잖아. As we eat mainly the muscle flesh of animals를 우리가 동물들의 살코기를 주로 오늘날 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 한 단어 두 해버리면 그게 언어의 효율성이야. 준동사가 효율성을 갖는 것만큼은 얘는 더 반복을 피해주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by meat, 아, 고기라는 그 단어로 they meant, 그들이 의미했던 건 the muscle of the animal, 그 동물들의 근육질 고기를 의미했습니다. Yet, 하지만 focusing on the muscle, 그 살코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appears to be,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Recent가 최근의 phenomenon, 현상. Recent라는 형용사가 phenomenon, 명사를 수식해. Recent라는 형용사를 뭐가 수식해? Relatively recent. 그지? 부사가 수식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됐니? 자, 그리고 in every history on the subject, 그러한 주제에 대한 모든 역사에서는 The evidence suggests that, 증거가 that 이하를 시사합니다. Early human population, 초기의 인류가 preferred, 과거 동사, 그지? 선호했다는 것을, 뭐 동사 자리에 밑줄을 칠 데가 없었나 보지 뭐. 단, prefer, 이음절이니까 과거를 만들거나 ing 붙일 때 만 끝에 자음을 double consonant, 이중 자음 처리 해주는 거. 지방을 더 좋아했고 and organ, 내장을 더 좋아했다. organ meat of the animal, 동물의 내장 고기와 지방 고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을 over, 무엇에 비해서? it's muscle meat, 그 살코기에 비해서. 그래서 비흐잘머 스테판슨이라는 an arctic explorer, 북극 탐험가가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했어요. the inuit족은 were careful, 주의 깊게 to save fatty meat, 지방질 고기를 저장하고 and organs, 내장을 저장하더라. For human consumption, 바로 인간의 소비용으로. While giving muscle meat to the dogs, 아, 살코기는 개들에게 주면서. 그럼 while 뒤에 원래는 while they gave, 접속사는 없애도 되지만 나도 되고 더 inuit를 나타내는 똑같은 주어 없애고 같은 시제라서 이렇게 바꿔놓은 분사 구문이지.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 아직까지 이걸 안 만났으면 공인 시험까지 한 번은 만나보게 될 거야. During, while 뒤에 이렇게 ing 띵 나오면 공부 안 한 초보자들이 전치사 동명사 이렇게 가는 거지. 하지만 전치사 동명사가 아니라 during은 전치사지만 동명사를 목적으로 못 쓰는 애야. 아주 독특하게. 그래서 접속사의 분사구문 이러한 구조로 시험에 왕왕 나오니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단다. 그래서 살코기를 개들에게 주면서 인간 소비용으로는 지방 많은 고기와 내장을 저축을 하더라. 그러면 마지막이 답이네. Lions부터 보면 Lions and tigers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사자들과 호랑이들은 first eat the blood, hearts, livers and brains of the animals they kill. 그들이 죽이는 그 동물들의 피, the blood, heart, 심장, livers, 간, 그리고 뇌, 이러한 것을 먼저 먹고, 그리고 open, leave 그랬지. 근데 open 앞에 접속사 없잖아. 똑같은 거야. 접속사가 없이 또 연결을 하려면 분사 구문은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leaving. 그지? 그러면, and,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들은 종종 남기더라. 그리고 똑같은 주어 부사 남겨두고 같은 시제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뭐를 남기더라? The muscle meat. 그 살코기는 for eagles, 독수리 먹을 용도로 남기더라. These organs tend to be much higher in fat. 이러한 내장들이 지방에 있어서 함유가 훨씬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됐냐?
여기 5번.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봐, 7번. 7번은 이제 로버트 기자에 대한 로버트 기자 설명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은 또 와트잖아. 그럼 한번 볼까? Robot made in Japan. 일본에서 만들어진 로버트가 can perform a journalist task. 아, 기자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n its own. 혼자 힘으로. By exploring its environment. 그 환경을 탐구함으로써. 그리고 by determining. 병렬 구조겠지.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럼 determining의 목적어가 하나 비어 있어. 무엇을 판단 내리는지. 그리고 what is relevant의 is의 주어 자리도 비어 있어. 두 가지 빈자리 확인했고 what을 것으로 해석해보니까 relevant, 관련 있는, 즉 관련 있는 것을 판단함으로써 and 그리고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음으로써 병렬 구조의 정석이지. by exploring, comma, by determining, comma, and by taking 세 가지 전치사 by의 동명사들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with its built-in camera 그 녀석의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같은은 잘 쓰였고, he can even interview nearby people. 그 로봇은 심지어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고, and it can perform internet searches. 이렇게 되겠지.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왜? To improve its understanding. 자신의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건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However, 그러나, Having a robot report news, 로버트의 보도 뉴스를, 사역동사네, having, 동명사 사역동사. 로버트가 뉴스를 보도하게 시키는 것은 is not a new idea, 새로운 생각이 아니죠. Another robot called Stats Monkey라는 이름의 또 다른 로버트가 can automatically use statistics, 자동으로 통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port sports news, 스포츠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스포츠 뉴스? That reads like. 아, 여기서 read는 읽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읽히다 라는 수동의 의미가 있단 말이지. That reads like it was written by a journalist. 마치 기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처럼 읽히는 스포츠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한 차례 오픈이라는 단어로 누구나 보통 오픈 그러면 무엇을 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수능 어법 정답 자리에 오픈이 뭐로 쓰였냐면 열리다로 쓰였어. 지하철 문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그런 것처럼 동사에는 This book sells well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이 책은 잘 팔리다 이렇게도 쓰이는 거야. 영어라는 언어를 너희들이 공부하려면 영어가 되게 미개한 언어라서 우리 한글처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남의 언어를 되게 많이 빌려 쓰고 프랑스어, 독일어, 문법은 아예 없던 미개한 언어란 말이야. 그래서 문법을 막 독일 문법, 프랑스 문법 갖다가 막 그 붙이다 보니까 이제 무너져 내렸지. 더 이상 규정 문법이 없어. 너희가 내신용으로 공인 시험용으로 봐야 하는 영어 시험용 문법만 남아있을 뿐 얘들은 이제 문법을 전혀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그냥 글을 쓰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썼는지만 보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물론 보어 자리에 형용사 써야 될 자리에 부사를 쓰거나 그러면 감점을 당하겠지. 이제 그런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라서. 단어들도 막 자동사, 타동사로 막 여러 개 단어 하나가 막 15개씩 뜻으로 쓰잖아. 그래서 너희가 좀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되니? 똑같은 거야. 그래서 read도 읽다가 아니라 읽히다. 앞에 있는 스포츠 뉴스가 읽히다. say는 뭐야? 일컬어지는 똑같아. 자, 됐니? 자, furthermore 뿐만 아니라 Australian scientist 호주의 과학자 로스 다슨이라는 사람은 points to 언급한다. 뉴스의 seven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뉴스의 seven은 a system. 하나의 시스템인데 자, 이것도 문장 구조 분석 문제네. 자, furthermore 부사야, 그지? 더군다나. 그리고 주어가 뭐야? Australian scientist Ross Dawson 까지가 주어야. Australian scientist Dawson. 이름도 골 때리네. Dawson 맞아? Dawson이 point. 언급한다. 동사니까 전치사 또 나와서 point to를 썼네. News at 7.
뉴스 앳 세븐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자,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주어 동사는 일단 있어. 그런데 그 뉴스 앳 세븐이라는 것은 뭐냐? Which is a system.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뉴스 앳 세븐을 추가 설명하기 위한 동격의 삽입어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주격 비동사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a system is developed by 이렇게 나와 있어. a system is developed. 만약에 이게 주어고 이게 또 동사면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접속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가 없는데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된 거고 여기 마찬가지 which is 요게 같이 생략되어야 될 자리에 지금 is만 남겨놓은 상태야. 그러면 시스템은 시스템에 개발된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요 두 개가 같이 생략될 수 있어. 아니면 위치를 살려놓거나. 그러면 나머지가 문장이 아니거든. 다 수식어구거든. 바로 developed by Northwestern University. 아, 북서부 대학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 그런데 그 대학은 또 뒤에 보니까 that automatically creates a virtual new show. 이 대절도 똑같죠. 시스템 수식하는 거네. 관계대명사로. 자동적으로 가상의 뉴스 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두 개의 관계대명사절인데 앞에는 which is 또는 that is에서 둘 다 생략해야 되는데 that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해놓은 어설픈 문장 구조가 탄생을 한 거지. 이해되니? 자, 5번은 뭐 분사구문 using the resources available on the web. 아, 웹상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면서 the system retrieves. 그 시스템은 검색을 하더라. relevant images, 관련 있는 이미지와 and blogs, 블로그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앞쪽에 원래 분사구문은 as it uses 이렇게 됐겠지. as it uses 그리고 뒤에는 the system retrieves 이렇게 됐을 거야. 접속사를 없애고 똑같은 주어의 뒤에 거랑 같은 거 없애고 같은 시제의 현재 분사를 이렇게 이용해서 분사 구문이 된 거지.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는? 아, 웹상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그 시스템은 관련 이미지와 블로그를 검색을 한다. 어떤 식으로? With comments on the topics. 그 주제에 대한 논평으로 To develop the text of the news stories. 아, 뉴스 이야기의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게 7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9번의 B. 9번의 B는 위치냐, 인 위치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봐봐. 그럼 이거야. 아까 했던 거 잠깐 생각해보면, 나는 그 마을에 갔었어. 한 번 더 써. 나는 그 마을에 갔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가 태어나셨어. 그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아빠가 태어나셨어. 그곳에서.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접속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어서 요거 두 개를 합치니까 관계대명사 which. So which 뒤에는 여기에 쓰였던 목적어가 없어졌으니까 목적격이 불완전한 관계대명사. 그런데 요것도 똑같이 and랑 이제 there 하니까 이거는 그냥 where 되지. 그럼 여기는 완전한 구조. 부사니까. 그러면 위치가 있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어야 되고 그랬더니 전치사가 내 목적어 어디 갔어 하고 투덜거려. 그래서 이놈이 아, 내 목적어 돌려놔 이렇게 in which 하니까 my dad was born 이렇게 되지. 똑같이. 그럼 차이점이 있다면 in which 뒤는 완전한 거. 왜? in which랑 where랑 같으니까. 부사. 부사. 전명구가 부사로 쓰이니까. 근데 전치사 뒤에 남겨둔 상태에서는 목적어가 비잖아. 네가 이 B를 풀기 위해서는 위치냐 이니치냐 즉 위치 뒤에는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해야 될 자리 선행사가 거기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니치에서는
전면구니까 부사라면 뒤가 완전한 구조다. 요거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similarly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가능할까요? to make sense of a situation. 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데 그 상황, 선행사는 situation이야. 그런데 위치 또는 인지체에서 뒤를 보니까 a single word uncle, 이게 주어지. 단 하나의 단어, 삼촌이라는 단어가 applies,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적용이 된다. 어디에? to the brother of one's father. 그래서 한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에 and 그리고 to the brother of one's mother. 한 사람의 어머니의 형제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면 주어인 uncle 여기까지가 주어고 applies to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그지? 어디에서는 앞에 상황을 봐봐. a situation. 자, 선행사가 부산 거지. 대명사 거고. 그럼 이 선행사 situation이 여기서처럼 대명사의 역할인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비어야 할지 아니면 이니치처럼 부사니까 얘가 부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건지 그 상황에서 완전하게 갖춰야 할 걸 다 갖추고 그냥 그 부사의 역할만 그 상황에서 해가지고 부사의 역할만 하는 건지 요걸 따지면 된다는 거야. 요거를 따지면. 이거 한번 보자. 히토드미 더 시츄에이션 이렇게 있어. 이건 결국은 네가 이제 어휘의 용도를 히토드미 더 시츄에이션 똑같은 선행사야. 똑같은 선행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그리고 he and she and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봐봐. 보이나? 그럼 이 자리에 지금 한 군데는 위치를 써야 되고 한 군데는 이니치를 써야 돼. 한 군데는 위치고 한 군데는 이니치야. 어떻게 골라야 되겠니? 둘 다 선행사는 the situation이야. 선행사로는 알 수가 없어. 뒤에 문장을 보고 해야 되는데 문장을 분석해보면 그녀는 설명을 해주었다. 무엇을이 비어있지, 그지? 무엇을. 목적어가 비어있는데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말이 되니? 그 상황을 설명해줬다. 말이 돼? 말이 되면 된 거야. 목적어 자린 거야. 근데 여기를 봐봐. 그와 그녀가 만났다. 서로를 처음.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니지. 그지?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부사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가리는 거야. 결국은 관계 대명사를 고를 것이냐 관계 부사를 고를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봐.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관계 부사라는 것은 왜? 전명구는 어차피 부사니까 전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 그랬잖아. 차이는 요거는 차이가 없으니까 요거로 밝혀내는 거야. 그럼 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요 선행사가 하는 거고 똑같은 선행사가 있어도 뒤에서 부사의 역할인지 대명사 역할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네가 해석상에서도 그 앞에 있는 선행사인 상황, 이 situation이라는 상황이 뒤에서 쓰일 자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자리가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는 그지? 이렇게 그 상황에서 하고 부사로만 쓰이는 건지 요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냥 그 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인 삼촌이란 단어가 누군가의 아버지의 남자 형제도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한 거지. 형님, 자 앞으로 뭐 계속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련 문제는 계속 풀 테니까
자, 일단 잠깐 화장실 다녀올 사람하고 물 마실 사람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 부캐 가자.